예, 반갑습니다.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그 8강에서 선비국을 선비국의 역십 종족을 종족이 돼서 강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만주족이 가장 큽니다. 만주족이 많고요. 이 선비족이 고대의 그 중국 왕조가 된 것이죠. 5호 16국 시대의 중국 북부 왕조. 뭐 아시다시피 뭐 북이 우리가 흔히 아는 위나라, 북이 북주, 어? 예예. 뭐 그다음에 뭐 남제, 뭐 동위, 서위, 전부 다 이거 그 이런 나라. 그다음에 예, 하만조시, 조나라, 예? 조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예? 뭐 이런, 그 다음에 조조의 그 조위라 그러죠. 예. 이런 모든 나라들이 선비국 종족에서 예,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명나라의 그 주원장, 주자가 불구 주자 맞습니까? 맞죠? 예. 이 주씨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연구해 본 바, 키르기스스탄의 샤토 종족에서 나왔어요. 이 종족에서 주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원장 주씨가. 이 샤토는, 샤는 차와 같으니, 차 종족이죠. 차 종족. 차 집단, 차머리 종족에서 주씨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명나라의 시조가 주원장인데, 이 주원장 자체도 중국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샤토 종족에서 주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양씨, 수나라를 만드는 그 양견, 양씨도 다 그 선비 종족의 종족이라는 거죠. 송나라 만든 그, 이 송나라의 그 건국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그 선비 종족들이 많은 종족들이 중국 북부 왕조를 만들고 오늘날 그 중국의 역사를 지탱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중국의 하와족은 없습니다. 제 책 64페이지에 보면요, 고마케 종족이 요녕성에 빨간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에 고마케 종족이 있습니다. 고마케. 고마케 종족은 영어로 쿠모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마케 종족이 바로 요녕성 지역에 있었던 종족이죠. 예, 그것을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예, 고막 한국 혹은 이 고마케 종족 말고도 예, 시위 혹은 신리가 있었다고 하여서 고막 한국 혹은 시위국, 이게 요녕성 문명이네. 요녕성의 문명의 종족들이라는 거죠. 고마케 종족 혹은 시위 종족. 예. 그것이 이 지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65페이지 고대 그 몽골 서기 3세기에서 5세기로 추정되는 그 몽골 지도에 보면 예, 여기에도 쿠모시가 나옵니다. 이 지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의 그 옥선석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 각종 그 자료나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길선이라는 그 교수가 동호와 퉁구스의 연관성이라는 그 논문이 2016년도 9월 10일 날 자만역사신문에 기고했네요.
여기 보면 이 동호와 퉁구수의 연관성의 논문에서 퉁구수는 다르고 동호는 다르다 이게 아니라 그 아웃사이드가 같은 종족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서쪽에 있는 용족과 북쪽에 있는 선비족을 북적이라 그랬어요. 북적. 북적 사람들. 북적이 8족이죠. 8족이 있다고 했는데, 서융은 76입니다. 76. 그 다음에 남쪽에, 남만, 남쪽에는 6족이 있다고 이렇게 규원사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핏줄이라는 거죠. 한 핏줄. 아웃사이드가 아닙니다.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아웃사이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왜곡된 채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같은 종족들입니다. 지금 그 태국과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인들의 DNA 혈통을 보면요. 염색체를 보면 한국인의 혈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단사학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또 서쪽에 있는 오랑캐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라시아, 터키를 비롯해서 이란,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펀잡, 이런 혈통들이 한민족의 DNA에 다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북방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강단사학자들은 마땅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 핏줄이 피혈통이 있는데 왜 그 우리 보고 같은 계리가 아니라고 합니까? 계리 고대로부터 우리는 살을 부딪히면서 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자흐에서 이야기하는 케레이, 우리말로 결해, 결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카자흐, 아프간, 터키, 이란, 이라크,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길선 교수가 이야기한 동호, 동쪽의 오랑캐라는 거죠. 동호. 그 다음에 예족과 맥족. 북한 학계에서는 동호와 동쪽의 동호와 예족과 맥족은 같은 민족 그룹으로 북한에서는 연구되고 있습니다. 맞죠? 맥족이 뭐냐면, 왜 맥이냐면요. 뭐, 어디 맥이 끊겼다. 그 맥이 아닙니다. 맥을 지프 발해서 뭐, 이러하니 맥이 아니에요. 맥이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맥이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집단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유목민이라는 거죠. 어머니 앞장서는 집단, 유목민이고, 이 사람들은 깨우친 사람들이었고,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깨워진 사람들은 뭡니까? 태양족이었고, 태양족은 뭡니까? 광명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고조선의 한 울타리의 동맹군이었다. 동맹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족은 뭐예요? 예. 왜 예라 그랬냐면, 이 중국 사가들이 아주 나빠요. 춘추필법 기원전 5세기 경으로 시작되는 춘추시대에 공자가 살았을 무렵이죠. 5세기, 6세기 기원전. 이 예를 더러울예 따라 썼어요. 더러울예. 더러운 종족이래. 이게 뭐 융이다, 적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벌레나 뭐 개, 늑대 종류, 뭐 벌레, 하자는 뭐 노비, 더럽다는 이런 표현으로서 완전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예족인데 얘가 더러울 예자인데 사실은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얘를 우리가 정확히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얘가 어디서 나왔느냐, 얘. 얘가 중국의 쿠샨 왕조를 대월지라고 봅니다. 쿠샨을. 쿠샨은 영어로 이제 쿠샨 이래 되고요. 제가 이번에 연구한 바로는 샤는 차와 같으니 차 사람들의 집단. 그는 이꼬로 묘족이다. 쿠샨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같은 핏줄이라는 거죠. 쿠샨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쿠샨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중심으로 해서 펀잡과 인도 북부로 이렇게 진출하게 되죠. 본류는 인도 북부로 들어가고 또 밑에 남은 사람들은 탈인 분지로 해서 중국 신강성으로 해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 쿠샨 사람들이 쿠샨 사람들을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월지국이다. 이 월지라 월지. 대월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국 사람들이 따 예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지. 따 예지. 이때 얘는 잘 들으십시오. 달을 이야기합니다. 예족, 얘는 달입니다. 달. 달이기 때문에 달족은 뭡니까? 타타르입니다. 타타르. 타타르가 예족이에요. 예족. 중국에서 따예지라고 부르는데 예라는 것은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타타르입니다. 타타르가 타르가 달이기 때문에 머리의 달쪽이기 때문에 얘는 타타르를 이야기한다. 그 타타르 지난번에 설명했지요. 타타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습니다. 타타르가. 이 타타르가 어떻게 분포되었느냐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타타르는 몽골 타타르, 시베리아 타타르, 볼가강, 볼가강 유역의 타타르, 킵착 타타르, 크림반도,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한 타타르. 이렇게 지금 현재 학자들이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사가 바뀐다고 보면 남방 타타르도 있습니다. 남방 유기니아. 유기니아를 중심으로 한 타타르가 있고요. 남방에는 그 중간에 네팔, 네팔 지역에 타타르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남방과 아울러서 반달족으로 반달족의 침입에 의해서 형성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아프리카 타타르도 앞으로는 세계 고대사 책에 실려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타타르족이 많습니다. 달족이. 그 예족이에요. 근데 맥족은 제가 연구한 바는 맥족의 중심은 맥족이라면 유목민인데 중심은 제가 이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이러한 게가 맥족의 중심이다.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가 앞장서는 그 국가를 형성했는데, 재밌게도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메디아.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메데.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오는데, 메디아, 메디아. 혹은 메데.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머리, 집단. 어머니 머리예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앞장서잖아요. 이 맥이라는 것이 어머니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메데라고 기록되어 있고, 메디아 왕조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이전에 메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엎어버리고 아케메네스 왕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체성이 같습니다. 이란, 터키, 우즈벡, 카자흐, 아프간, 펀잡 다 같아요. 생활 습성이 같고 문화가 같고, 예, 정체성이 같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지나온 세월에 의해서 그 양상이 하나씩 둘씩 변모되고 변화되어서,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 결의의 개념으로 보자면 좀 희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유전학적으로 학적으로 검토되는 분류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들은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예, 그들은 같은 동포이며 걔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간략하나마 구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